진짜 끓이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덕분에 명발이 탱글탱글하게 맛있을 것 같은 라면이 완성됐지만 말이야. 이제 먹어볼까? 놀림만. 라면? 내가 그러니까 아까 죽게 끓인다 했잖아. 제발 한 입만 줘. 그래, 그럼 딱 한 입만 먹어야 돼, 진짜. 꼬들꼬들하게 잘 끓인 라면이네. 얌. 뭐야! 다 먹었잖아! 오늘은 맛있는 핫도그 먹어야지. 야, 뭐 먹냐? 나 한 입만. 알았어. 진짜 야미. 조금만 먹고. 야, 한 입만이라며! 아, 친구끼리 한 입 먹을 수 있지. 너무 째째하네. 아, 진짜 짜증났어. 야! 코코아 맛있겠다. 누가 안녕? 뭐 먹어? 어? 리아야 안녕. 리아가 나한테 먼저 말을 걸어주다니. 나 한 입만 주라. 어? 그래. 뭘? 고마워. 리아가 한 입 먹고 내가 이걸 먹으면 간접 뽀뽀? 역시 리아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였어. 그렇습니다. 저희 오빠는 극한의 한입 중이었죠. 모든 음식을 보면 반드시 한 입을 뺏어 먹어야 되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오빠가 뺏어 먹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요.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 아이스크림 냄새. 야, 아이스크림 딱 한 입만 주면 안 되냐? 그래, 진짜 딱 한 입만 줄게. 먹어. 어? 근데 이거 뭐야? 치약 냄새. 이거 설마 민트 초코? 치약 냄새라니. 우리 민트 초코 듣겠어. 그리고 이게 뭐 어때서? 우와, 내 동생이 민트 초코를 좋아하다니 정말 불쌍해. 뭐가 불쌍해?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내 동생을 항상 패고 싶었지만 진짜로 주먹을 들 이유가 생겼어. 딱 돼. 뭐래. 민트 초코가 얼마나 맛있는데. 달달하고 또 시원하고 이런 맛을 낼 수 있는 게 이거 말고도 또 있을까? 응? 없어. 이게 바로 민초다니. 민트 초코를 먹는 이유라고. 아니 뭐래. 야, 나 잠깐 그 민트 초코 좀 줘봐. 안 먹는다며. 아니, 치약이 다 떨어져서 양치 좀 하려고.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우와, 어우, 초콜릿에 치약을 짜서 먹으면 되지. 어떻게 치약 맛을 먹을 수가 있니? 아이, 절레. 오빠는 진짜 맛이란 세계를 모르는구나. 응? 그래, 그럼 민트 초코가 왜 맛있는지 타당하게 나한테 말해봐. 최고의 요리사 백종원 선생님도 민초파라고.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어. 그러면 우리 엄마도 민트 초코 좋아해. 우리 엄마도? 안 되겠다. 엄마 오면 나 호적에서 파달라고 해야겠어. 우리 엄마를 욕해? 아니 뭔 소리야. 네 엄마가 내 엄마야. 뭐래 못생긴데. 가까이 오지마. 어우 치약 냄새. 어우 진짜. 오빠 정수리 냄새가 도둑해. 얘들아 왜 이렇게 싸워. 몰라 엄마. 오빠가 민트초코 먹는다고 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오빠 비즈인형이 안 팔리는 거야. 내 비즈인형. 내 비즈인형 조용히 해봐요. 지금 비즈인형이니까. 내 비즈인형이 안 팔린다고? 네 건 많이 팔리는 거 같아? 리아야, 아유 진정해. 엄마 건 안 팔려요. 엄마 건. 비즈인형은 엄마 게 1등이야. 어쨌든 응? 그만 싸우고 리아도 민트초코 먹는다고 동생을 때리면 안 되지. 왜 그러는데. 엄마도 정말 치약맛 초코 먹어요? 입안의 상쾌함과 달달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민트초코야. 그거야말로 최고의 식품이 아닐까?
리아는 맛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구나. 엄마가 치약을 좋아하더니 엄마가 그러니까 비진영이 하나도 안 팔리는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민트초코를 먹는 사람들은 생각이 이상해. 생각이 생긴 것도 이상하고. 그래, 우리 아들 비진영 그거 엄마가 우리 아들 거 사서 열심히 두드려 패줄게. 근데 그 전에 사전 연습을 좀 해야겠다. 그치? 엄마는 비지인형 때리는 것보다 우리 리아를 근육을 풀어주는 걸 좋아해요. 우리 아들 근육 부스터! 다신 민초를 욕하지 마. 그럼 엄마는 빨래 개야 되니까 위층으로 올라가 볼게. 엄마가 그러니까 민트 초코 먹는 사람들은 입맛이 이상하니까 요리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엄마 요리가 맛없는 거라고요. 그랬구나. 엄마 요리가 맛이 없었지? 그러면 엄마의 요리는 맛이 없지만 엄마의 손맛은 어떨까? 아들. 아빠. 리아야, 왜 울고 있어? 아빠도 민트초코 싫어하죠? 아빠는 절 이해해주실 거죠? 민트초코? 네, 그 치약 맛 나고 먹으면 양치하고 물로 헹구는 그 맛을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역시 아빠도 저처럼 민트초코를 싫어하시죠?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이건 민트 초코? 이건 말도 안 돼. 아빠도 민초단이었다니. 아빠 바보야. 아빠 바보라고. 이제 이 집에 내 편은 없어. 모든 게 끝이야. 전부 내 편이 아니라고. 리아야, 밥 먹어. 나. 리아야, 엄마가 침이 질질 나오네. 오늘 메뉴는 밥과 치킨이란다. 민트 초코밥, 민트 초코 치킨.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리아야, 요리 못하는 엄마가 준비한 요리니 맛있게 먹으렴. 멈춰! 민트 초코 폭력 멈춰! 여보,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맞아? 당연하죠. 먹어요. 민트 초코. 동동이네. 또 뭘 먹고 있네? 배고픈데 잘 됐다. 한 입만 달라고 해야지. 동동아. 달다더라. 민트 초코잖아. 리하야, 너 왜 여기서 울고 있어? 민트 초코가 세상을 지배했어. 현두가, 넌 혹시 민트 초코 좋아해? 민트 초코? 아니, 난 민트 초코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데 우리 가족들은 다 민트 초코를 좋아해서 나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어. 나도 민트 초코가 싫어. 난 세상에서 네가 제일 좋아서 네가 싫은 건 나도 싫어. 진짜 내 편은 너밖에 없구나. 너 배고프구나? 우리 집 메뉴가 민트 초코라서 뛰쳐나오느라 배고파네. 우리 집 가서 밥 먹을래? 우리 엄마가 지금 밥 먹으러 오라고 했거든.
그래도 될까? 응! 리아랑 데이트. 자, 오늘 메뉴는 현동이가 제일 좋아하는 민트 김치찌개예요. 엄마, 내가 언제 민트를 제일 좋아한다고 했어요? 어머, 얘가 뭐라니? 우리 현동이는 어렸을 때부터 민트 초코 없으면 밥 하나도 안 먹었잖니. 얘가 왜 이래? 현동이, 넌 배신자야. 이 배신자, 너도 결국 악마와 손을 잡았구나. 왜야, 리아야? 여러분들은 민트 초코 좋아하시나요? 댓글 달아주세요. 에오. 앙. 앙.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한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